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 굉장히 큰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사이드 블로우를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이드 블로우 굉장히 잘하는데,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전적인 기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얘를 가지고 놀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네, 뭐 여성 골퍼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남성 골퍼는 야구방망이 한 번 정도는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골프하시는 분들 중에 야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야구팀에 들어가서 야구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뭐 다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안 다치는 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구를 했던 분들이 이상하게 골프에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야구는 분명히 딱 들어서 팍 치는 사이드 블로우 형태인데 골프는 느닷없이 다운 블로우를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바로 사이드 블로우라고 해서 생각을 바꿔주면 와,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야구를 했던 분들이 장타를 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이 스트라이킹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사이드 블로우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들 연습을 하고 계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배 탁 툭 튀어나온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때렸더니 오, 이병호가 말한 대로 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왜? 정상적인 운동이죠. 원운동인데 내가 힘을 쓰고자 하는 쪽으로 클럽 페이스의 각도를 뺏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보는 듯 하면서 순간 클럽 페이스를 살짝 뺏기면 스트레이트는 칠 수 있어요. 이것도 스트레이트를 빙자한 거의 뭐 약간의 드로우성인데,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조정하는 능력이 생기면 악기를 연주할 때 반박 무슨 뭐 아니면은 그 단조 그런 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과 흡사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클럽 페이스를 뭐 각도를 뺏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는데 클럽 페이스 옛날 습관대로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밀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슬라이스나 푸시가 난다고 그랬죠. 반드시 백스윙 때는 클럽 페이스를 사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수를 해서 치게 되면 첫 번째 쳤던 것처럼 그냥 공은 가다가 살짝 왼쪽으로 돕니다. 살짝 왼쪽으로 돌아요. 지금 약간 밀어치는 걸 쓰다 보니까 약간 섞이긴 했는데 어쨌든 드로우는 뭐 괜찮게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왜 제가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의 가장 큰 의미는 신이 주신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기였다. 이병옥이.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오른쪽 보시니까 발조차도 몸 옮기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회의감,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 왜 그렇게밖에 못하지? 작전인가? 한번 쫙 회원 등록하면 오래 끌고 가려는 작전인가? 물론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왜 그러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러한 레슨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레슨이 또 전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뭐 제가 뭐 솔직한 제 마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게 사실은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레슨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저한테는 블루오션이에요. 제가 교습 가고 전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골퍼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습가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스윙을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무슨 골퍼가 500만이나 600만이나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골프 스윙 레슨을 받으면서 차라리 혼자 하는 사람이나 근데 레슨 가가지고 처음에 가서 똑딱이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마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로봇화 돼 가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진짜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그걸 골프 좀 배우겠다 왔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괴감이 들면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골프를 그만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만약에 스윙을 쉽게 배웠다면
골프장에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스크린 골프도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스윙을 쉽게 배우고, 골프 자체가 어려우니까. 스코어 하는 거에서, 아, 진짜 저, 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분으로 달라들어야 되는데, 벌써 공 앞에 한번 달달달달달 떨면서, 공 맞추는 것 자체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가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숫자 가지고 프로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순환이에요.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골프로 쉽게 생각해서 많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우리 골퍼도 좋고 골프장들도 좋고 우리 골프 선생님들도 좋고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레슨 등록해 가지고 빨리 배우고 가면은 얼마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유, 또 이상한 얘기했습니다. 제가 드라이버 하는 동안은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좀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시간 좀 더 끈다고 제가 뭐 얼마나 큰 이득을 얻겠어요. 그렇죠? 자, 갑니다. 우리 야구 하면요. 우리 그 야구 동호인들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코치님이 그 친구들이잖아요. 뭐 선배들 친구들 탁 세워놓고 1루, 뭐 2루, 그다음에 유격수, 그다음에 3루, 우익수, 중견수, 좌익수. 남자분들은 다 알죠? 그러면서 펑고라는 걸 해요. 펑고. 저도 그 이름을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펑고래요. 그래서 수비 연습시키는 거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에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죽는 거라는데요. 가면 딱 끝나고 복귀해서 구장에서 펑고, 개인 펑고를 들어간대요. 야, 이병호, 너 오늘 끝나고 개인 펑고. 그냥 뭐 난리를 난답니다. 막. 그런데 그게 어떤 원리냐면요. 자, 이제 우리 야구 알죠? 그러면 저쪽에 가운데 저쪽 뒤편에는 중견수, 좌익수, 우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1루수, 2루수, 그럼 가운데 비어있고, 유격수, 3루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우측에 있는 2루수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야, 2루수 땅볼! 이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팍 와서 딱 잡고 또 던지는 신용이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빨리 안 뛸 거야. 자, 1루 쪽으로 한다, 1루 쪽으로. 안 뛰어. 좋아. 잘했어. 자, 우익수. 자, 짧은 볼. 뛰어와. 오케이. 잘 잡았어. 자,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딱 치잖아요. 자, 우익수. 야. 뒤쪽. 자, 뒤쪽 쭉 뛰어. 더 뛰어. 오케이, 잘했어. 자, 이번에 자 3루 강습. 오케이, 잘했어. 자, 이번에 좌익수 받아. 쭉 뛰어. 오케이, 잘 잡았어. 자 이번에 중견수 바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 중견수 네가 잡아야지. 부딪히지 마! 이런 식의 훈련이 진행되는 게 펑고라고 하네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막 뭐라고 했는데, 야, 좌익수 잘 잡아. 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나가면, 서슬 헐. 뭐, 나도 저거 잡으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스윙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병호 프로 당신은 그게 직업이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핑계고 여러분들을 그냥 위안 삼고 싶은, 위로해 주고 싶은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자, 사이드 블로우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요. 이게 잡아놓고 클럽 페이스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올라가서 그냥 옆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공은 전체적으로 살짝 또는 약간 많이 드로우가 나는 게 일반적인 구질이라고 했죠. 그러면 펑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방향을 틀어서 칠 수도 있지만 똑바로 선 상태에서 우측에, 자, 우측에 우익수 받아라 했는데 우익수 쪽으로 공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측으로 공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겠죠. 왜? 이 공 구질은 무조건 들어오니까 받아. 그러면 우측으로 쳐서 우측으로 분명히 출발을 시켰는데 공은 가운데로 들어오지요. 그렇죠? 지금 제가 우익수 한 거는 일단 출발 방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좌익수는 사실은 뭐 왼쪽을 좀 돌아야 되겠죠. 이쪽으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가서 좌익수를 하면은 좌익수로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휘는
이러한 샷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윙 원리를 생각하잖아요. 스윙 원리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들어가지고 옆구리를 딱 때리면 이게 들어가지고 옆구리 들어서 땅 때리면 그냥 나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해서 우익수로 날려주고 수비 연습 시키고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몸에 습관이 되면 굉장히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마인드가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꼭 우측을 보고 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측으로 치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밀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고 들고 어깨를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공을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 때려도 싹 지금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서 보면 오른 여기서 옆구리를 분명히 칠 건데 아,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본 구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아, 이병 프로 내가 펑고를 좋아. 펑고 같이 연습을 하는데 모든 구질을 다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각도 그리고 사람마다 왼쪽으로 휘는 각도가 그 습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를 더 두는 정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펑고를 갖다가 전부 다 시도를 하지 말고 이쪽에서 우측으로 살짝만 밀었더니 아 그래도 가운데로부터 왼쪽으로 온다 아 뭐 이 정도는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 정도만 치고 아니면 여기에서 들고 우측으로 더 밀어쳐야 돼. 그랬더니 아 우측으로 미는 건 좋은데 내가 그만큼 가져오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양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막 몸을 격한 동작을 필요로 할 만큼 골프가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뭐 1시냐 2시냐 그런 걸 또 찍어드리면 좋은데 대체로 그냥 1시 정도 방향으로 치시면 여기에서 거의 안정되게 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필드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날아가는 공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스몰 스윙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백스윙만 더 집어넣고 더 집어넣고 그래서 거리까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한시 방향이지만 지금 스몰 스윙 임팩트 구간을 만들어 놨고 10cm만 더 들자 하게 되면 아까와 비슷한 구질로 해서 조금 파워풀하게 나가가지고 그냥 크게 세게 치지 않았는데 한 250 정도 나가는 것 같네요. 그 정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제가 드라이브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펑고라는 건 그래요. 사이드 블로우를 꼭 옆구리만 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서 위로 펑고, 위에서 아래로 펑고, 나중에는 뭐 그 페이드를 친다고 할 때 로우 페이드를 친다고 하면 옆구리만 칠 수는 없으니까 위에서 약간 내려 꽂는 이러한 그런 구질도 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을 칠 때 홈런 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야구 선수들이 칠 때 무조건 옆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위로 올려 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땅을 칠 수도 있고 그럼 저한테 그러죠. 아이 다운 블로우하고 어퍼 블로우 없다며. 없지요. 사이드 블로우의 방향을 약간씩만 바꿔주는 거죠. 주류가 뭔데요. 주류가 찍는 거에 사이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 약간 올리고 사이드에 약간 내리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모든 펑고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병욱이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으로 약간 쳐보래. 그랬더니 오 똑바로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구질을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오 그럼 200은 나가네? 난 200만 나가도 좋으니까. 그게 스몰 스윙이었죠? 이렇게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드 블로우를 칠한다고 해서 무조건 본 다음에 그냥 빡 때려서 잘 맞았다고 으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치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어디로 치는지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려요. 아 어렵다.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병욱이 하나하나 했더니 어렵다. 이게 어려운 걸까요? 진짜로 어려운 걸까요? 연습해보세요. 습관을 만들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한테 그 미국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타이거 킥이랑 그런 거는
다 다른 건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타이거 킥이 또 뭘 달라요? 옆구리를 치는 데 있어서 그 하체 동작을 갖다가 그대로 빼놓고 앉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체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알려드리면 다 뭐는 빠지고 해야 된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예요? 막 끌고 내려와가지고 손목 각이 어떻고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에 두 번째 마디 힘은 어느 정도 들어야 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자는 거잖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자,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공유 잊지 마시고요.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지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절대!